협력업체에서 무려 41억 원을 뜯어낸 LG화학 전 간부 사건, 얼마 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실형과 함께 추징금 폭탄을 선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LG화학 청주 오창 공장에서 협력업체를 관리하다 퇴직한 박모 부장이 구속된 건 지난해 10월. 납품 특혜를 미끼로 협력업체 5곳에서 뒷돈으로 41억 5천만 원을 뜯어냈다 들통났습니다. 거래업체 선정부터 단가 결정까지 막강한 힘을 가진 박 씨의 요구를 누구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먹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쓰는 거거든. 줄 수밖에 없죠. 달라는 데 안 줘요. 생생해탈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그걸 줘야지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고가의 건물을 구입하고 5억 원짜리 일시불 보험에 가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지만 기소된 건 15억 5천여만 원뿐. 세 개 업체로부터 25억 원을 제공받은 부분이 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기소조차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양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박 씨에게 4년 6개월의 실형과 15억 5천여만 원의 추징금 폭탄을 선고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의 첨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뒷돈 25억 원에 대해서는 처벌도 추징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4년 6개월 옥살이에 수십억을 합법적으로 챙기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민간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